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Teacher 홍이에요. 오늘은 수능특강 12강의 3번을 할 차례입니다. 예, 페이지는 71쪽이고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맨 처음 문장은 There is a widespread belief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there is가 나오니까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뭐가 있냐면 widespread belief가 있대요. 그래서 widespread는 wide와 spread가 붙은 말이죠, 그쵸? 널리 퍼진 이런 의미가 되겠지. 널리 퍼진 믿음이 있대.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 dash 나와 있으니까 that부터 한번 괄호를 쳐볼까요? that부터 어디까지 괄호 치냐 하면은 쭉 넘어가서 두 번째 줄맨 처음에 있는 calmness까지. 괄호를 치면 될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괄호 친이 부분이 widespread belief입니다. 이 널리 퍼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that 이하로 설명을 해준 거겠죠? 자, 그럼 that 안으로 쏙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Creativity is best served through inner peace 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쵸? 창의성, creativity 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쵸? 창의성이 best served. 가장 잘 제공이 된대요. 가장 잘 발현이 된대. 뭘 통해서? Through inner peace. Inner peace는 뭐 그대로 직역하면 내적 평화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마음 상태가 굉장히 고요한 상태예요. 우리가 뭔가 긴장, 초조, 불안하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 그런 상태 딱 반대야.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리고 뭐 stillness. 요 스틸은 뭐 여전히 이런 뜻이 있지만 이렇게 명사로 쓰였을 경우 뭐 고요함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calmness. calmness 같은 경우는 뭐 평온함 다 비슷한 뜻이죠. inner peace나 stillness나 뭐 calmness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 평화에 있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창의성이 가장 잘 발현이 된다라는 그런 널리 퍼진 믿음이 있다. 요게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One of my colleague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colleague 쓰니까 동료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겠죠? 동료들이 was convinced라고 나와 있네요. 자, convince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쓸게요. 얘가 이제 설득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지금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니까 설득되었다, 뭐 믿어지게 되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해석을 할게요. 동료들 중한 명이 믿게 되었는데 그럼 뭘 믿게 됐어요? 또 that이 나오니까 한번 괄호를 쳐주는 게 좋겠죠. 보기 편하게 that부터 어디까지 괄호를 쳐야 되니 보니까 굉장히 기네요. 그 밑에 줄 that 바로 밑에 있는 peaceful setting까지 밑줄을 쳐야겠네요. 괄호를 쳐야겠네. setting까지 괄호를 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녀는 뭘 믿게 되었냐면 her own creative writing, 그녀가 쓰는 그녀 자신만의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가 best, 가장 좋을 거래, 가장 best가 될 거래. 언제? When she had no distraction. 바로 no distraction 할 때가 가장 best가 될 거라는 거지, 그치? 이 distraction은 뭐예요? 말 그대로 트랙에 가는 걸, 트랙 방향으로 뛰는 거에 dis, 즉 방해가 된다는 거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 이제 distraction이라고 해요. 방해물이라고 해석하죠. 자, 근데 방해물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뒤에 더 붙었어. Quietly sipping tea in peaceful setting.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sipping이란 거는 뭐 홀짝홀짝 마시는 걸 sipping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티를 굉장히 peaceful한 세팅에서. 여기서 세팅은 뭐 설정보다는 환경이란 말이 맞겠지, 그치? 평화로운 환경에서 티를 홀짝홀짝 조용히 마시면서 아무런 방해물이 없을 때 그녀의 창의적 글쓰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베스트가 된다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대. 그런 것을 믿게 되었대. 이분께서 지금 요분께서 자 그래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다음 보시면 자 그다음 however이 나왔지 그치? however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however이 나오면 뭐야? 내용이 완전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밑에 내용을 사실 유추할 수가 있어. 지금 그런 믿음이 있잖아, 그치? 우리가 조용한 환경,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평화로운 환경에서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진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나 뭐래요? After three months of such languid writing days 라고 나와있고 이제 languid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이 그림의 이 상태라고 보면 돼요. languid. 나른한 거야, 나른한. 아무것도 하기 싫은 평온한 상태.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런 나른한 글쓰기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보니까 she produced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대요. 그다음에 nothing 다음에 대시 붙었지, 그치? 또 대시 나왔으니까 괄호치고 어디까지 묶어주면 좋을까 보니까. She was proud of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대시랑 좀 역할이 다르죠. 그렇죠? 앞에 있는 nothing을 꾸며주게 되겠지. 자, 그녀가 proud of, 그녀가 자랑스러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대. 3개월 동안 느른하게, 느른하게 계시면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예 그래요. 이렇게 푹 퍼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 보니까 shortly thereafter 네 뭐 shortly thereafter니까 뭐 머지 않아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her first baby was born and her schedule went from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좀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그런데 커다란 인생사에서 커다란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 First baby가 born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스케줄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 여기에 한번 좀 여기 좀 밑줄을 쳐 줄까요? went는 이제 고의 과거형이니까 go from 그리고 from이 나왔으니까 어딘가에 to가 있겠지. 그렇지? from to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좀 체크를 하면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 그녀의 스케줄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우선은 원래는 어땠어? long, open, peaceful, unstructured, 그치? 이런 상태였지, 그치? long 같은 경우는 이제 길다란, 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늘어진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늘어지고, open, 뭔가 열려있고 스케줄이 빡빡하지가 않으니까 열린, peaceful, 평화로운 그리고 unstructured, structure 하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structure이라고 하잖아. unstructured이니까 이제 뭐 짜여져 있지 않은. 자 여기서 어떻게 변했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되게 길어, 그치? 그림 봐봐. 여기 되게 평온해 보이셔, 그치? 아이고 이렇게 흔들리네. 되게 평온해 보이시고 멍멍이도 말짱한데, 그치?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마치 like Sonic, Sonic처럼, 그렇지? 멍멍이도 표정이 싸나워. 자,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네. Tightly orchestrated. 오케스트라 할 때 그 오케스트라랑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는 단어야. 꽉 짜여진 이런 뜻이지, 그렇지? 오케스트라 뭐야, 여러분들? 막 50개 악기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작곡 그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지적하잖아, 그렇지? 그 50개 악기가 정확히 딱 짜여진 대로 그 음악을 연주를 해야 완벽히 아름다운 곡이 되겠지? 오케스트라란 말 자체가 완전 이렇게 딱 틀에 박혀서 짜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타이틀리하게 짜여졌으니까 꽉 짜여진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지? 꽉 짜여지고 minute by minute slot, 이건 뭐야? 분단위, 스케줄이 분단위로 쪼개져 있는 거야. 분단위로 스케줄이 쪼개져 있으며 그 다음에 punctuated by extreme activity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punctuate 하면 이제 끼어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ed가 붙었으니까 아이고 잘못 썼네. 끼어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잘 안 보인다 글씨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극단적 활동에 의해서 끼어들게 된, 그러니까 막 그 개입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지. 아까는 막 오픈하고 언스트럭처드였는데 딱 언스트럭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네. 극단적 활동들이 막 중간중간에 쉴 틈 없이 막 끼어 있는 거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 바뀌었어. 아기가 태어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대요? The result, 결과는 she became prolifically productive. 그래서 prolifically는 밑에 나와 있어요. 단어로 정리되어 있는데 다작면에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작품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이 되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n her words, 그녀의 말로는 she was wired. 어떻게 표현해놨어? 여기 써놨는데 wired 됐대. wired 각성된 거야. 각성됐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the way she put it to me was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또 묶어주면 좋겠네요. the way부터 the way 하고 주어동사 나오면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묶어주냐, me까지 묶어주시고요. 여기 중간에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 있는데 put it to 예, 요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 그치? put it to 뭐 요런 표현. 예, 요게 이제 표현하다 요런 뜻이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표현한 방법, 요게 정확히 주어가 되겠지, 그치? 그녀가 나에게 표현한 방법은 I have 90 minutes when she Sam is napping.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napping이 뭐냐면, 이제 아기 이름이 Sam인가봐요. 이름도 써줄게, Sam. Sam이 napping하고 있는 동안. napping은 이제 낮잠을 자는 거죠, 그쵸? Sam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90분의 시간이 있다. And I run to the computer. 나는 컴퓨터로 달려가서 write crazy. write crazy. 막 미친 사람처럼 타이핑을 막 하는 거야. 애기 일어나기 전까지. 애기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그 다음 I'm totally focused. 난 정말 완전하게 totally focused. 완전하게 집중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자, turns out 밝혀졌는데요. My colleague is onto something. 내 동료가 뭔가를 알아냈다는 게 밝혀졌다이고요.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표현은 이 표현, be on to something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알아내다 이런 뜻이. 무언가를 알아내다 할 때 find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onto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동료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게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 빈칸이 나온 문장이 나오죠. 사실 it's better to be 뭐 하는 게 더 낫대요. 이거는 글을 전체적으로 다 정확히 해석했으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뭐가 더 창의성한데 좋은 거야? 이렇게 flexible하거나 relax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뭔가 깨어있거나 정신이 각성된 뭔가 바쁜 이런 상태가 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 정답이야. Roused가 정답이에요. Roused는 이제 얘가 각성된, 아까 wired랑 비슷해. 깨인 뭐 이런 뜻이야. 정신이 깨이다 할 때.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는 게 더 낫다. It is better to be aroused. 깨어있는 게 더 낫다. When attempting to think creatively.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시도할 때 정신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